엔딩은 저는 한국 버전이 더 좋습니다. 특히 뭔가 쓸쓸함, 통기타 혼자 탁 들으면서 이제 옛날 동네에서 이제 저좀 멋진 형님이 기타 부르듯이 가사도 되게 좋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한국판으로 준비했습니다. 사운드가 좀 풍성하진 못하고 화질도 좀 구리지만 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성이 좋습니다. 이 몸이 무슨, 나는 처음에 삼국지인 줄 알았어. 이 깨부셔서 죄송한데, 삼국, 이 뒤에 기와집에 이 머리 이래라니까. 나는 삼국지 유비가 어디 집 떠나는 거, 도원결이하고 집 떠나는 줄 알았다니까. 아, 미안합니다. 다시 감상의 파괴를 했어. 다시. 쓸쓸하죠? 쓸쓸함이 느껴지죠, 그죠? 이 만화는 내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이 남녀 갈등을 해결하고자 만든 만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